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부자재 납통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다, 비우고 이제 워낙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비우고, 이거는 이제 버릴 거고요. 이거는 마사토. 제가, 우리가 이제, 생수를 많이 먹어요. 왜냐면은, 정수기, 물을 먹다가 미네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정수기에서는 미네랄까지 전부 다 걸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샘물, 그 샘물 쪽으로 그 생수를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수통이 많이 나와요. 저희 집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 생수통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좀 지저분해지면은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런 거는 꼬불꼬불한 거는 제가 불로 이렇게 지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종전에는 이렇게 동그란 통을 이용했는데 저희가 이제 생수를 바꾸면서 네모난 걸로 바꾸면서 네모난 통이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가 부족하네요. 이거는 굴구나 산석이에요. 이거는 그냥 두고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을 건데요. 제가 이제 재활용하는 생수통으로 아이들 이렇게 부자재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6개면 될 줄 알았더니 지금 한 통이 이거 재활용이라 괜찮아요.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이거 이제 밑에 가습창 깔아줄 거고요. 이렇게 뿌리 같은 거 들어가면 나중에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잘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재활용 팁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